네. 안녕하세요. 네, 무대가 끝나면은 이런 귀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기자님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Time for race! 안녕하세요, 레이즈입니다. 네, 아우, 너무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사 단체로 하셨는데, 짧게 짧게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인즈의 랩을 맡고 있는 재간둥이 대현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 네, 안녕하세요. 레인즈에서 물 만난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둘째 원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터 섹시. 안녕하세요. 레인즈의 막내 성인이 된 성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레인즈에서 섹시가 되고 싶은 베이비 페이스 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들의 마음을 저격할 레인즈의 현민입니다. 와, 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레인즈에서 고막 청소를 맡고 있는 성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막 청소.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인즈에서 댄스를 맡고 있는 댄싱 머신 은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희 뒤에 또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저희가 포토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예, 사진 기자님들께서 사진을 좀 찍어야 하니까요. 모두 잠깐 무대 밖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리더 성리 씨부터 입장하실까요? 네, 무대 중앙으로 서주시고요. 네, 빨간 선 보이시죠? 자,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자, 우리 메인 보컬이자 리더 성리 씨 왼쪽. 네, 중앙 보겠습니다. 중앙. 와우! 네, 이 포즈 여러분들께 뭔가 기를 드리는 듯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포즈인가요? 네,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우, 멋있습니다. 우리 리더 성리 씨. 네, 아우, 좋습니다. 네, 사랑의 하트 한번 그려볼까요? 네, 우리 리더의 카리스마를 살짝 벗어던지고 하트! 짠! 네, 아유, 좋습니다. 네, 환하게 한번 웃어보시죠. 잇몸 미소. 네. 아. 네, 쑥스러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성리 씨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탁 씨 나와주세요. 자, 원탁 씨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리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대 빨간색 선 앞에 서주실 수...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네,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와우. 매번 이렇게 다른 포즈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레인즈가. 아우, 기특해요. 자,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하트. 네. 와. 약간 우리 섹시를 맡고 있잖아요, 그죠? 섹시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네, 아우,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원 씨, 와주실까요? 네, 중앙에 또 서주시고요. 네. 기원 씨. 안녕하세요. 우리 나이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나이순인 것 같아요. 중앙에 서시고요.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역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기원 씨. 중앙도 봐주시고요. 와우. 하트. 아우, 기원 씨도 참 더 어려 보여요, 나이보다. 그죠?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카리스마. 네. 뭔가 좀 더 준비한 포즈가 있나요? 내가 이 포즈는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비장해 보겠습니다, 윙크. 윙크! 네. 윙크!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대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빨강 머리 정말 눈에 띄어요. 근데 너무 소화를 잘 해주셔가지고 의상과도 잘 어울리네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데요. 아, 참 이번 컨셉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팬들이 원하는 약간 귀여운 제스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우, 부탁하는 대로 아주 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은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내에서 장신을 맡고 있는 우리 은기 씨 먼저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자, 좌측부터 자 춤도 잘 춘 우리 은기 씨 메인 댄서. 자, 중앙도 한번 봐주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와, 넙죽 이렇게 절을 하는 아이돌도 처음 봤습니다. 쇼케이스 무대에서. 와우, 멋져요. 오른쪽으로도 한번 시선 한번 보내주셔야죠. 와, 네. 뒤에 멤버들이 아주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포즈를 좀 해야 될지, 그죠? 네, 아우, 은기씨 오늘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민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되실 것 같아요, 우리 현민씨. 네,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 팀에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또 많은 끼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보시고요. 자, 우리 중앙으로 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가 많은 친구예요, 그죠? 네, 오른쪽 또 보겠습니다. 와! 저 이런 거 내심 기대했거든요. 안 나오나 했는데, 와! 또 발까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현민 씨에 이어서 막내 라인입니다. 성혁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막내가 또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남성미가 뿜뿜. 풍겨지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조금 더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민 씨와 더불어서 막내 라인입니다. 우리 성혁 씨. 자, 중앙도 봐주시고요. 별명이 부처갑이래요. 우리 성혁 씨가. 네. 네,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섹시해요. 섹시해요, 우리. 섹시한 막내. 막내 한번 귀여운 하트도 한번 보고 싶어요. 쑥스러워. 쑥스러워. 좀, 네. 좋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모두 한번 불러서 단체컷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네. 이런 귀여운 모습도 있어요. 무대 위에서 얼마나 멋진지.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단체 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포즈, 시선에 맞춰야 하니까요. 먼저 왼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시선만. 네, 시선은 왼쪽으로 모두 봐주시고요. 포즈, 하나, 둘, 셋. 자, 와. 이번 앨범의 컨셉인가요? 안무 중에. 네, 안무 중에 하나. 네. 왼쪽으로 시선 맞춰주시고요. 네, 이제 중앙 보겠습니다. 중앙으로도 한번 봐주세요. 네,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손 봐주겠어? 이런 느낌도 좀 나고요. 네, 좋습니다. 다른 포즈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준비한 포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준비를 많이 했어요, 우리 레인즈. 와, 아, 이것도 아까 살짝 본 것 같은데, 그죠? 오프닝 영상에서. 안무 중에 한 부분인가요? 네. 네, 시선은 중앙으로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모여주셔서 이번에 귀여운 걸로 한번 또 가볼게요. 우리 팬들이 좋아하니까 애교 같은 걸로도 한번. 방금은 또 오토바이 타는 그런 포즈인 것 같았어요. 네, 이번에 좀 귀엽게 상콤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미소 장착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좋은 사진 아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인 앨범 타이틀곡의 무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레인지께서는 우리 잠깐 무대 아래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인사성도 너무 발라서 제가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우리 레인지. 새로운 건 항상 I did it like you. 시간이 멈춘 듯해 Oh you make me crazy. 난 원해 우리 둘만의 feel. 닮은 진조명과 반해 Let me burn it up 아님 turn it up 두길 막아도 결국 free 돼 그저 보는 거 비웠지 그저 화끈도 feel on me 잘 그리고 난 제대로 또 귀를 막아도 난 들려 가까이 숨소리 가까워지고 있어 이렇게 이 느낌 살아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귀여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한 분 한 분. 자, 모두 모였어요. 네, 네 저희 인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성도 좋아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Time for race. 안녕하세요, 레인지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너무 힘들었죠. 앉아요, 앉아요. 네, 앉아서 손도 좀 고르고 인사성이 너무 밝아서 진짜 예쁘네요. 너무 귀엽고. 근데 또 무대를 보니까 남성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아, 우리 기자분들도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성 바르고 또 무대도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해주신 우리 레인지 기사 예쁘게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자님들께 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에게 질문이 있는 기자님께서는 손을 좀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번쩍 들어주셨어요.
네, 아우 고맙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우리 레인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그 타이틀곡 쓴 기원 씨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컨셉이 저번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좀 그런 컨셉 변화를 염두하면서 곡을 쓰셨는지, 좀 어떤 점에 신경 써서 곡 쓰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좀 이전과 달라진 변화를 위해서 멤버들이 좀 신경 쓴 점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인지의 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레인지 멤버들이 1집 때 활동을 끝나고 다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우리는 이제 2집 때 어떤 변화를 줘볼까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섹시하고 남성적인 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저희 리얼리티 프로그램 레인지 TV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텐데요. 거기서 제가 멤버들이랑 회의를 해서 이번에 섹시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나눠서 2집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턴잇업이라는 곡을 제가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를 했는데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렇다. 기자님 질문 듣고서 저는 알았는데, 네. 그런 재능이 있었을 줄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이번에 타이틀곡 턴잇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사 쓰는데 좀 저는 힘들었었어요.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꾼 적은 한 세 번 정도 있었고, 중간에 수정은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는. 아니, 그렇게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은 저희 네. 레인지잖아요. 아~ 네, 레인지지 않습니까? 네, 와, 아우,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네.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레인지의 은기입니다. 은기죠, 네. 아까 기원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2집을 저희 레인지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레인지 TV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다시피 네. 저는 거기서 스타일리스트를 맡았었어요. 아, 그럼 이번 스타일을 직접 이렇게 직접까지는 아니지만 네. 뭔가 섹시한 컨셉에 어울리는 레드 수트를 네. 뭔가 우리가 제작 맞춤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다 같이 모아서 함께 의견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레인즈.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네? 빨간 수트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까지 하는 여유도 있고요. 아우,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즈 사인 받아놓으려고요. 당연하죠. 저 진짜 턴잇업 무대 보고서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또 라이브로 보고 계신 팬들께서도 하트 뿅뿅 하는 그런 눈으로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좀 넘겨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입니다. 네,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안무가 되게 고난이도잖아요. 중간에 네. 번개를 형상화한 춤도 있고, 그런데 안무 연습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섹시 남자다운 콘셉트로 돌아오셨는데 어느 멤버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기원 씨가 갑자기 공중으로 막 부양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떴습니다. 네,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레인지의 현민입니다. 네, 현민 씨. 네, 에피소드에 관해서는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뮤비 현장에서 그 고난이도 댄스 브레이커 장면이 있는데요. 정말 번개를 형성화시키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데, 저희가 또 스타일이 뭐 반지도 끼고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두두두 하면서 반지가 대구르르 막 굴러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이 반지를 찾아보니까 반지가 좀 손에 사이즈가 안 맞고 뭐 그럴 때도 있었고. 네, 그죠? 네, 또 격렬하게 춤을 추고 그러니까 갑자기 바닥 위로 막 반지가 나뒹굴고. 네, 또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또 쇼케이스 중에 이 뒤에는 또 팬들 위한 미니 콘서트가 있는데 갑자기 반지가 빠지면 팬들이 막 서로 주우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일부러 드리려고. 네, 일부러 좀 드리려고 좀 이렇게 떨어뜨리고. 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이 답변이 좀 됐나요, 기자님? 네. 아,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네, 두 번째 질문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답은 맞아요.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레인지 네, 원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 그 이번 컨셉에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쵸. 네, 섹시 컨셉에 잘 네.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이 각자 지목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어떨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각 좀 해도 괜찮을까요? 생각? 생각, 네. 알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봅시다. 오. 자,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현빈 씨가 도표를 받았나요? 자, 지금 은희 씨는 직접 셀프로. 자, 본인이요? 그럼요. 아, 그럼요. 아, 본인도 내가 제일 잘 어울려. 내가 제일 잘 어울려. 네,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면. 그럼요. 네. 아, 자, 직접 스스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 스스로 셀프 참여하시는 거 아니죠? 되게 부끄럽네요. 자, 다시 한번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정말 솔직하게. 자, 솔직하게. 누구 하신 거죠? 우리 리더 성리 씨는? 저는 우리 대현이를. 대현 씨. 대현 씨하고 현민 씨가 두 표씩 받았네요? 그죠? 아, 정말요? 네, 그죠? 자, 대현 씨부터 가겠습니다. 왜 대현 씨가 뽑혔을까요? 우리 원탁 씨. 대현 씨를 뽑은 이유는? 아, 저요? 네. 아무래도 이번 컨셉에 좀 네. 머리 색깔도 강렬하고. 네. 워낙 좀. 섹시한 컨셉에 섹시한 좀 잘 컨셉. 어울리는 이미지가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을 잠깐 잘 어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저 빨간 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 네. 처음 봤어요. 맞아요. 네, 렌즈도 대학입니다. 이렇게 끼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렌즈는 다들 끼셨나요? 그죠? 네, 저는, 저희 둘은 착용하지 네, 않았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아, 그래서 어쩐지 눈빛이 좀 더 섹시하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또 우리 대현 씨 투표하신 네, 우리 성리 씨. 저는 네. 대현 군이 그 점점 요즘 물이 많이 그 얼굴에 많이 미모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고 나서 뭐 뭔가 더 잘생겨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로요? 근데 와. 거기서 뭐 레이드상까지 입으니까 뭔가 네. 이 친구가 뭔가 약간 그 느낌이 다른데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리액션 보세요. 와 좋았어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와, 와우, 너무 분위기도 좋고 우리 레인즈 흥해라. 현민 씨도 투표를 받았어요. 우리 현민 씨 왜 투표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네. 저 레인즈 김원희가 투표를 했는데요. 네, 현민이가 네, 그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나 항상 네. 연습할 때 카메라 네. 보면서 표정을 네. 지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그 표정 볼 때 제가 네. 현민이한테 입덕을 해버렸습니다. 아, 입덕해 버렸어요. 최고 칭찬. 네. 성혁 씨도 현민 씨 투표하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 성민 형인데. 아, 그랬어요? 아, 또 현민 씨 투표하신 분 또 누구셨죠?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 이상인 것 같아요?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뭐 씬이 좀 짚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잘못 짚었다고. 아, 성리 씨를 짚어서. 그러면 성리 씨 왜 짚었는지 그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성리 형이 요즘 네. 또 미모에도 물이 오르셨고, 근데 또 형이 또 저희가 댄스 브레이크 할 때 또 네. 가운데서 또 너무 섹시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티저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네. 아. 진짜로 뮤직비디오도 너무 잘 나오시더라고요. 다들 치킨 사줄게. 아, 치킨 사줄게요. 네. 요 정도로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비지엔터 이윤우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록곡의 하이라이트 이기광 씨가 참여하셨던데 같이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직접 만나면서 얘기도 나누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스타일링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하신 분도 계신데 그 외에 또 뭐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컨셉 짰는데 다른 멤버들 참여한 부분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기광 씨가 참여하셨다고요. 직접 네.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셨나요? 네, 레인지 네. 원탁입니다. 네. 일단 이기광 선배님이 그 요즘 굉장히 바쁘신 관계로 저희가 소식을 통해서 접해 들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뮤직업이라는 노래가 저희가 처음에 데모곡으로 받아봤을 때 사실 기광 선배님의 노래인 줄을 몰랐어요. 아, 진짜로요? 네, 네. 몰랐다가 네, 곡이 좋아서. 데모곡 자체가 곡이 너무 좋아서. 예, 너무 좋아서 이 곡을 하자라고 말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이기광 선배님의 노래였더라고요. 아, 전혀 모르고서 선택을 했었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최대한 그 이기광 선배님의 그 명성에 누를 네.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이기광 선배님께 기회가 된다면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기광 선배님께서 또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괜찮을까요? 네. 네. 그 정도 순발력 괜찮으실까요? 아, 네. 네. 자, 셋, 둘, 하나, 시작!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저희 레인지가 항상 정말 이번 뮤직업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곡을 멋있게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저희 많이 이쁘게 봐주세요. 나중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 와, 와 진짜 사실 대본에 없었던 질문인데 이렇게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원탁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광 씨가 봤을 거예요. 네, 네 은기 씨. 레인지의 은기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1집 때 줄리엣이라는 좀 밝고 명쾌한 곡으로 인사를 먼저 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그때 롤모델로 하이라이트 선배님들을 저희가 네, 롤모델로 삼자라는 아,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선배님들을 되게 존경하고 롤모델로 아~ 삼던 도중에 저희가 가장 뭔가 음악적으로 그리고 춤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이 이기광 선배님이었는데 네. 그 선배님에게 저희가 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네, 이번에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와 진짜로 이기광 씨도 이거 보고서 아 내가 이렇게 곡 주길 잘했다 이놈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 아, 네, 네. 네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었죠?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 또 뭐 다른 뭐 퍼포먼스적으로나 뭐 더 참여하시거나 뭐 그런 부분이 또 있었다면요? 네. 네. 현민 씨가 레인즈 현민입니다. 또 기원이 형이 작사 작곡에 참여를 네, 했는데 그쵸. 또 저랑 대현이 형이 랩 메이킹에 참여를 했거든요. 아, 랩도 직접. 네. 네. 랩을 직접 참여를 했는데 저는 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현이 형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그 성장을 한 것 같고, 네, 또 더욱더 실력이 더 는 것 같아서 대현이 아하. 형한테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기회를 준 기원이 형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 와! 잘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진짜 훈훈하다, 인터뷰. 아. 그렇죠? 그리고 저 혹시 네네.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그 저희가 이번에 곡 작업을 하면서 대현이랑 현민이가 네. 저희 이번에 타이틀곡 이랑 수록곡 두 곡을 랩메이킹을 했는데 네. 프로듀서님께서 래퍼 친구들을 너무 칭찬해 주셔서 네, 여기 기자님들께 한번 자랑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레인즈 대현이 형맨입니다. 아, 귀여워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칭찬도 해가면서 서로의 공을 돌리는 이런 훈훈한 느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베프리포트 김주현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컴백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저번 활동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JBJ랑도 활동이 겹치게 됐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좀 소감 부탁드리고 그리고 리더 성리 씨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레인즈로서 두 번째 활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앨범보다 좀 멤버들의 호흡이나 팀워크가 좀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네. 레인즈 대현입니다. JBJ뿐만 아니라 프로듀스 친구들을 저희랑 이제 라이벌 구도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같이 프로듀스 때부터 피땀 흘리고 연습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 응원하고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저도 이 질문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1월 1일 첫 이제 새해가 밝았을 때 MXM 동현이랑 영민이 형이 저희 모두에게 연락을 해서 딱 새벽이 되자마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전화를 줬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리고 JBJ의 이제 켄타 형은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락을 또 주고 받으면서 생일 축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아주 돈독하네요. 네, 그리고 네, 레인지 원탁입니다. 또 다른 네. 친구로는 제 이제 또 다른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저희 네. 그 만세조의 1등 팀 만세조의 그 우진영 군이 믹스나인에서 대활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저희 레인즈를 굉장히 많이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많이 받고 저희 레인즈도 진영군을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있는 상태라서 서로서로 연락을 자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레인즈가 더 잘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둘 다 잘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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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좋아요. 아우 서로서로 이렇게 잘 해가려는 으쌰으쌰하는 그런 모습. 네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었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인즈의 고막 청소 성리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2집 활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1집 활동 당시에는 이제 막 데뷔했던 신인이었는지라 뭔가 이제 막 열심히 하고 막 잘하려고 하고 이런 게 막 있긴 했었는데 이제 한번 겪어보고 이제 2집 활동 연습을 들어갔을 때는 아 우리가 뭐가 부족했구나 어떤 점이 부족해서 이게 많이 약간
모자랐구나 이런 걸 많이 깨우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연습을 했는데 그 동시에 뭔가 이제 또 컨셉이 바뀌었잖아요. 이 완전 섹시하고 강렬한 컨셉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 레인지 7명 모두 남자다 보니까 그런지 호흡이 엄청 잘 맞았어요. 그래서 막 뭐 틀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솔직히 이제 리더였는데도 이제 처음에는 잘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되게 부족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저도 이런 리더로서의 그런 자리에 그런 네, 책임감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많이 좀 늘었던 좀 성장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활발하게 기분 좋게 막 호흡 맞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와 근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다들 너무 대답을 잘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젊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대답도 잘하시고 똘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 모든 일이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탁 씨도 아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영상 편지 부탁드렸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기자분들도 또 질문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네 질문 주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그 레인지가 뭐 태동하면서부터가 약간 그 활동의 한계가 있었던 팀이잖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기획사에서 모였던 분들이 이제 결성한 프로젝트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JBJ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JBJ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쇼케이스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소망을 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인지도 올해 10월이 아마 1년 있다는 기간을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멤버들의 그런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올해 끝까지 계속 활동을 하는 그 이상으로 가는 또 팀이 되는 게 좀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좀 그 활동 기간, 그러니까 올해 어차피 지금 만료가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제 좀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지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난해 연말에 두 번째 질문은 연말에 이제 그 공연을 예정하셨다가 제가 알기로는 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팬들 앞에 서는 아마 그런 무대 같은 부분이 되게 좀 갈증 있으시고 또 좀 원하실 것 같은데 올해 좀 콘서트라든지 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망 그러니까 좀 많은 팬들과 함께하는 좀 공연 무대를 갖고 싶은 그런 소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제가 네, 성리 씨가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10월 달이 저희가 계약 만료 이제 딱 1년이 되는 그 기간인데요. 사실상 이게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의 의견도 그렇고 이제 위에 회사 분들의 이제 의견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뭐 활동을 하거나 이제 저희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의 소망은 근데 저희가 이제 저번 쇼케이스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롤모델 이제 선배님으로 이제 막 하이라이트 선배님도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화 선배님 그리고 GOD 선배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그 이유는 이제 오래오래 가고 되게 장수하는 그런 아이돌 되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아이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롤모델 선배님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생각과 그리고 지금 생각은 저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년이 아닌 뭐 10년 그리고 뭐 20년이 되든 되게 오래 하고 싶은 게 저희의 다 같은 소망이고요. 항상 이제 저희끼리는 말하는 게 네, 이런 마음이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그렇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레인지 원탁입니다. 네. 덧붙여 네,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비록 그 짧은 단기 프로젝트일지라도 저희가 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단비가 아니라 장마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음은 아직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크, 진짜 대답 잘해요. 혹시 네. 그 질문에 저도 대답 네, 성혁 씨. 네. 해주시죠. 네, 처음 말하네요. 그러게요.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저는 1집 때 연습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원래도 1집 할 때도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집 준비하면서 뭔가 더 돈독해지고 정말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서로 또 의지하고 돈독해지고 뭐 얘기도 서로 많이 나누면서
되게 많이 기댔기 때문에 되게 진짜 아무래도 저희가 숙소 연습실 하다 보니까 매일 보는 게 형들이라 형들과 우리 현민이 친구라서 가족보다 더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새해나 크리스마스나 다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가족 같아서 절 조금 1집 때보다 2집 준비하면서 더 헤어지기 싫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인지 은기입니다. 성혜이가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저희가 언제 한번 이제 2집을 준비를 하면서 멤버들끼리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다운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2집으로 컴백을 하는 게 너무 신나고 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데 그만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어요, 그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이 마음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쵸. 뭔가 되게 이 집으로 신나게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뭔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되게 슬픈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멋진 무대가 탄생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질문이 또 아까 있으셨던 기자님이 계셨었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또 있죠. 죄송해요. 저 자꾸. 재밌습니다. 너무 우리 레인즈만 보다가 자꾸 질문을 잊어버려요. 화이팅, 화이팅! 네. 아이 컨택을 하면은 저희가 다 멘붕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두 번째 질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레인즈의 기원입니다. 일단은 연말에 그 공연이 안 좋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레인즈도 좀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무대 그리고 공연을 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무대에서 좀 더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저희 레인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기자분들을 만나고 있다 저녁 8시에 팬 여러분들과 미니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거기서 뭐 되게 9곡이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무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알찬 무대들이 있으니까 기자님들 시간 되시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저 아주영재 잔윤정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아니라 여러 번 손을 들어서 손이 좀 아픈데. 감사합니다. 저 이번 타이틀곡 터리러 포인트 안무 좀 알려주시고요. 좀 직접 시범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까도 질문이 좀 나왔는데 후드 출신 JBJ랑 또 맞붙게 되셨는데요. 레인즈만의 차별화?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만의 매력 같은 거 있으면 좀 어필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나아가서 뭐 다른 보이그룹과 차별점도 해주시면 좋겠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포인트 안무. 네, 네. 그 첫 번째 질문에 저는 제가 직접 네.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레인지의 은기입니다. 네, 네 우선 저희 이번 포인트 안무 그리고 주제는요, 수갑이라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이 수갑을 딱 풀고 나왔을 때 그런 해방감과 뭔가 남성미 를 담은 안무고요. 아까 포토타임 때 다 같이 이렇게 했던 네, 맞습니다. 수갑을 딱 풀었을 때 뻐근함? 그런 뻐근함을 상징한 그런 안무. 그랬구나. 네, 이게 저희 포인트 안무라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5, 6, 7, 8 전업 오. 네, 와! 저희는 항상 좋습니다. 포인트 안무가 네. 여러분이 따라 하실 수 있게 네, 항상 쉬운 걸로. 네, 이렇게 포인트 안무를 삼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저도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네. 네. 아이고. 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뭔가 차별점이 네. 있다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레인지의 대현입니다. 일단 저희 팀이 레인즈가 레인보우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저희가 7가지 색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실제로. 네, 7분이시군요. 네, 맞네요. 정해주신 색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각자 혹시 개성... 빨간색인가요? 저는 빨간색이면 좋겠는데 네, 1집 때 정해진 거여가지고 저는 보라색입니다. 네, 30쯤 가면 빨간색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각자의 매력을 네.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 네. 해서 레인보우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보컬 라인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무대를 소화할 수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어, 그런 차별점이 있구나. 혹시 색깔 지금 좀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빨간색? 네. 아, 네. 주황색? 아, 주황색? 애매하네. 그... 어? 지금 네 차례대로 차례대로부터 네. 제 저가 보라색이고요. 네 저는 초록색입니다. 아 초록색이고요. 안 어울리지만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이세요? 왜 뭐가 안 어울려? 그래요? 주황색이 어울려. 아 주황 아 분홍이자 주황이시구나. 네 저는 파란색입니다. 아하 레드입니다. 네 네 네이비입니다. 저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구나. 아 요렇게 아 고맙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또 질문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민소리 이도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컨셉이나 이런 면 말고 지난번 활동 때 아쉬웠던 거 혹은 이제 좀 이런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레인즈의 은기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어, 제가 팀에서 뭔가 어, 안무를 연습할 때나 그럴 때 안무 주장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집 때는 어, 아무래도 저희가 춤 실력이 지금에 비해서 약간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집 때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댄스 브레이크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 명씩 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막 종합병원이라고 어, 부를 어디가 정도로 그렇게 아프신지 어 저는 네. 허리 어 어떡해요. 네. 이제 아팠고 형은 네. 어깨 어깨 네 어깨 아, 그리고 아. 저는 아킬레스건 쪽 어깨가 아킬레스건. 아픈데 좀 장신구가 좀 무거워 보여요 이번에 컨셉이. 여기가 은기 씨가 이거 아이디어 내신 거 아닙니까? 네. 오케이. 아, 맞습니다. 네. 리더 형을 지금 아프게 하려고.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네. 정말 다양하게 다들 네. 아팠어가지고, 아유. 이런 재밌는, 어, 네. 에피소드도 있고요. 네. 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안무적인 요소에서, 안무적인 어, 요소. 네, 1집에 아쉬움을 이번 2집 때 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뭐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뭔가 아쉬움을 메꿨던 부분이 또 있다면요? 안무 말고 뭐 또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뭔가 성숙미가 더해진 것 같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 냄새가 더 난다는 그런 느낌? 그죠? 그래서 섹시도 조금 더 추가했다는 그런 멘트도 좀 들었고요. 네,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다니 하면서. 네, 좋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질문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좋아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좀 해외 팬들과 좀 만나고 싶다, 뭐 소통하고 싶다, 아... 그런 계획이 있으실지. 소통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레인즈 현민입니다. 네. 어, 우선 이번 연도에 해외 계획은 아직 어,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 저희는 언제든지 해외 팬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서 불러주시면 달려갈 예정이고요. 또 소통 방식은 국내 팬 여러분들은 이제 V앱인 아 이제 팬사인회라든지 음악 방송 등 이제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는 편인데. 어 이제 해외 팬 여러분들은 직접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V앱이라든지 각종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혹시 지금 또 기자분들 마지막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받도록 하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신가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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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즈가 준비해드린 시간은 오늘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레인즈 멤버들이 고생하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그리고 각오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어, 우선 네, 저희 레인즈를 이렇게 또 불러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시죠? 네. 추웠어요. 네. 아, 네. 제가 기상캐스터인데 네, 그렇죠. 오늘 너무 추웠어요. 오늘이 정말 영하 16도를 내일도 추워요. 네, 영하 16도를 기록하는 날씨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뭔가 영화 같은 쇼케이스를 한번 만들어서 보자. 아, 영화 같은 영하 16도
사람도 영화 같은 와우. 네, 그런 쇼케이스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2집 활동이 또 작은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요. 다른 분들이 이제 저희를 봤을 때 약간 와, 레인지가 이번에 정말 칼을 갈았구나. 오. 와, 정말 이를 악물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작은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네. 이번 활동은 더 열심히 그리고 네. 더 멋있게 네. 아주 더 남자답게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레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또 한 분씩 또 인사 짧게 해주셔야죠. 아, 네. 네. 네, 추운 각오도. 네. 네 추운 날씨에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레인즈 2집 이제 시작이니까 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3집 쇼케이스 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레인즈 원탁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말 이번에 2집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노력 많이 했고요. 칼을 갈고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2집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좀 말이 많이 길어진 감이 있는데 저희 그래도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있을 저희 팬 쇼케이스 때도 네,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절대 변치 않고 3집 때 더 열심히 하고 그럼 변하지 않는 레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인즈 기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집을 시작으로 계속 승승장구해서 1년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 롱런하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기자님분들과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인즈 현민입니다. 우선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는 아이돌로서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2집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2집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저희 자신에게 냉정한 네, 평가를 하면서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레인즈의 은기입니다. 먼저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레인즈 정말 다들 말했다시피 이번에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으니까요. 더 많은 성장 기대해 주시고 더 많은 좋은 모습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쁘고 좋은 기사들 많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좋은 기사 안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레인즈가 드리는 좋은 기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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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까지 Time for Raise 레인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레인저의 컴백 미니 앨범 Shake Up Showcase 진행을 맡은 KBS 기상캐스터 강아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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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내일도 내일 더 춥대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